안녕하세요. 작가 김시현입니다. 오늘은 제가 돈이 되는 책 읽기, 돈이 되는 독서, 북테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누려고 해요. 이런 얘기 좀 많이 들어보셨죠? 책 읽을 시간이 어딨냐? 그 시간에 좀뭐 밖에 나가서 돈이나 벌어라. 이런 소리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특히 요즘이 책혐 시대입니다. 예, 책을 혐오하는 시대예요. 그만큼 책을 읽는 사람이 드물다는 이야기인데요. 저는 이게 책을 읽는 사람한테는 엄청난 기회가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책 읽는 사람이 없어지는 건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제가 책 읽어서 돈번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독서가 어떻게 돈이 되는지, 북테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책을 읽으면 욕망 소비가 줄어듭니다. 세상이 조장한 욕망 때문에 돈을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소비를 안 하게 됩니다. 독서를 하게 되면요. 왜냐하면 그책 읽느라 별로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어지게 되더라고요. 내가 책 읽는 것에 대해서 가치를 두면요. 뭐 세상 사람들이 뭐 명품 가방을 사든 뭘 하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 자본주의가 조장하는 소비 욕망만 줄여도요. 굉장히 많은 돈을 아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허망한 소비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욕망이란 게 해소하고 나면은 또 다른 욕망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돈을 계속 쓰게 되는데 이제 책을 읽다 보니까 그런 욕망에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점이었어요. 책을 읽게 되면은 어휘력 늘어나고요. 그리고 설득력도 늘어나고, 그리고 말도 잘하게 되고, 글도 잘 쓰게 됩니다. 근데 이게 다 회사에서 우리가 하는 업무하고 비슷해요. 회사에서 하는 일이 남을 설득하고, 그리고 뭐 업무 메일을 쓰고, 회의를 하고, 발표를 하고, 이게 업무잖아요. 그런데 독서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휘력도 늘고, 말도 잘하게 되고, 아는 게 많이 이제 생기니까 알아서 말을 잘하게 되거든요. 말도 잘하게 되고, 그리고 남을 설득하는 논리력도 증가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벌수 있는데 필요한 능력을 자연스럽게 독서로 습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가치가 점점 올라가게 되죠. 이거는 3개월만 여러분들이 딱 독서에 집중을 해보세요. 예, 몰라보게 이거는 정말 달라집니다. 평생 친구가 생기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나이가 가면 갈수록 이게 친구 사귀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심심할 틈이 사실 별로 없어요. 뭐 약속을 괜히 잡지 않아도 되고요. 뭐책 읽을 시간도 굉장히 부족한데 평생 친구가 생긴다는 거는 정말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돈으로도 살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책을 읽으면 되게 공감 가는 것도 많잖아요. 나가서 누구를 만나서 소비하는 시간과 에너지도 엄청나거든요. 물론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누굴 만난다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쓰지 않아도 되는 에너지를 절약해 준다는 게 독서의 굉장히 큰 이점 같아요. 제가 지금 전업 작가잖아요. 네. 이 전업 작가라는 것도 책을 읽어서 갖게 된 직업이거든요. 제가 이 지금 유튜브도 그 지금 수익이 창출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유튜브 콘텐츠도 다책 읽어서 만든 콘텐츠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제가 책을 읽어서 돈을 버는 게 굉장히 다양하죠. 일단은 인쇄가 있고요. 천차만별이긴 한데요. 책을 많이 쓰게 되면 인쇄는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제 책을 많이 쓰게 되다 보면은 소위 말하는 터지는 책이 있어요. 히트하는 책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제가 쓴 멘탈 트레이닝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은 실제로 매년 인쇄를 안 받아본 해가 없는 것 같아요. 잊을만 하면 심심치 않게 인쇄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강연이에요. 강연도 제가 독서를 하지 않으면 할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독서가 직접적으로 돈이 됐죠.
그리고 세 번째는 다양한 제가 책을 읽어서 다양하게 이제 콘텐츠를 만드는 뭐 유튜브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칼럼을 써서 기고료를 받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그 책을 읽어서 돈을 벌수 있는 경로는 엄청나게 다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 지인 얘기를 말씀을 드리자면요. 제 지인이 그 공모전에 당선이 됐어요. 그래서 거의 1,000만 원 가까운 돈을 받았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엄청난 돈이죠. 그런데 이런 많은 능력이요. 책을 읽어서 돈이 생기는 많은 능력이 뭐 요약본을 읽거나 줄거리만 알아서는 절대 생길 수 없는 능력이라는 거를 저는 강조를 하고 싶어요. 책을 읽는 게 처음부터 쉬운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분명히 괴로운 작업일 수도 있고 재미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책을 읽는 제 나만의 재미를 찾아보는 것도 저는 좋은 일 같습니다. 저도 처음부터 책이 막 너무 재미있다거나 이러진 않았어요. 제가 책에 실제로 빠지기 전에는요, 독서력이 1년에 한권 읽는 사람이었습니다. 예, 제가 절대 무슨 천부적인 독서 재능을 갖고 태어났다거나 그런 거는 전혀 아니니까요. 누구나 책 읽는 게 쉬운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많이 읽을, 이거 꼭 오늘 다 읽어야 돼, 이거보다 그냥 차근차근 조금조금씩 독서를 그냥 늘리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독서 근육이라는 영상을 제작했으니까요. 여기 링크 걸어 놓을 테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사고혁신 연구소 카페에서 1일 1독이라는 그런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하루에 책한권다 읽는 그런 건 아니니까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 이벤트에도 참가하셔서 책 같이 읽는 분들이랑 많은 대화 나누시면서 평생 우리가 이렇게 돈을 벌수 있는 독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거나 제작을 원하시는 영상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